당신의 마음에 안부를 묻습니다. 마음주치 노래하는 의사 김창기입니다. 이번 주 마음주치는 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백명재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명재입니다. 오늘은 심각한 문제 젠더 갈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아주 무서운 갈등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젠더 갈등은 우리 사회의 계층적인 문제, 예. 세대 간의 문제, 사회 경제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남녀의 문제로 좀 전치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남녀의 문제가 아닌 것들까지도 남녀의 문제로 과잉돼서 나타나는 부분이 예.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 지적되는 거 아닐까요? 예. 네, 맞습니다. 예. 탓할 사람들을 서로 찾고 있다가 서로 맞부딪혀서 그 갈등들이 첨예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갈등이라는 게 사실 나쁜 것만 아니거든요.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는 것인데요. 갈등을 통해서 발전도 하게 되고 또 퇴보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젠더 갈등은 오히려 부정적인 퇴보적인 요소가 더 강한 동시에 서로에게 굉장히 큰 상처들을 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상처가 오히려 더 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젠더 갈등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분들의 이제 서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우선 여성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중요합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것은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예. 꼭 본인이 트라우마를 경험하지 않더라도 본인 주변 친구들 중에 트라우마를 경험한 친구들이 많이들 있는 거고요. 저도 나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네, 맞죠. 근데 이것을 없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크게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 젠더 갈등의 핵심적인 축이라고 하나 생각이 들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군대 문제로 피해 의식이 당연히 있고요. 또 기존에 아직 남아있는 가부장적인 부분 때문에 그 예. 책임감이라는 게 있죠. 예. 뭐 또 데이트 비용이라든지 등등해서 사실 이제 청년의 경제적인 문제는 뭐 남녀 구분할 것 없이 모두의 문제인데 그렇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자존심까지 이제 연결되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결국 트라우마와 그런 자존심과 피해의식 그리고 실제 뭐 피해의식을 꼭 없는 것을 뭐 한다는 건 말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주된 정서라고 생각은 듭니다. 거기다가 또 코로나가 탁 와서 취업난 경기는 얼어붙었고 귀에 묻는 점점 더 좁아들고 사회적인 요소들이 젠더 갈등을 더 키운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네. 저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사회가 이것을 더욱더 부채질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인 양극화와 사회경제적인 양극화 이 둘의 이제 문제가 결국의 핵심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또한 이게 남성 젊은 친구들과 여성 젊은 친구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이원화돼서 예. 활동을 하면서 각자의 그런 생각들이 점점 요즘 유행하는 말로 확증 편향되는 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죠. 네, 이제 몇 가지 굉장히 좀 자극적인 것들을 끌어와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일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많은 그런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혐오를 부추기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젠더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시대의 남자 청년, 여자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젠더 문제와 젠더 문제가 아닌 것을 확실히 좀 구분을 지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부분들, 성평등을 위한 부분들은 여전히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뭐 예를 들면 병사 월급 200만 원으로 올리는 거가 이제 대표적인 공약들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공약들은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공약으로 치부됐죠. 하지만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은 성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남성들의 근본적인 처우 문제가 근본적인 처우 문제 그리고 군대 문제를 제대로 된 보상이 필요한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성평등이 이루어진 효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명재 교수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 주치의는 오스카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당신의 마음에 안부를 물으러 돌아오겠습니다.